이번에는 이준석. 이준석의 눈물.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? 정으로 봤을 때. 왜 울어? 왜 울었을까? 울었어? 예, 울었어요. 왜? 이준석의 속마음을 좀 이제 보려고. 모르겠어요. 이제 기자회견인가? 그거 하면서 울으셨는데 점으로 봤을 때 이준석 씨가 왜 울었는지. 점이라는 것보다 그냥 그 친구 마음을 그냥 무당으로서 이렇게 본다면은 한편은 또 개탄스럽지도 않겠어? 정부가 흘러가고 있는 게, 윤 정권이 흘러가고 있는 게 뭐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일 거고, 뭐 나부터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게 좀 개탄스럽지 않았을까? 자기가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개탄스러운 것도 있고, 또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친구 그 대표가, 전 대표가 보면은 쇼맨십도 좀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 보여줘. 울어도 하고. 아,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어? 그러면 그 이분이 운 이유가 쇼맨십 때문에 울었다? 그것도 있을 거고, 또 한편으로는 개탄스럽기도 하겠지. 자기가 어찌됐든 노력해서 대통령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그 정부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뭐 이래저래 뭐 싸잡아서 뭐 그랬지 않을까 싶어. 이걸로 인해서 무슨 뭐 따르게 뭐 변할 게 있나요 혹시? 그냥 모르긴 몰라도 그냥 나는 가만히 있다가 내년 총선에 어딘가 이렇게 출마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나서는 게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피하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돼 보이고, 적이 또 많아지겠지.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을 거고.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그 친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. 어디 지역 하나 공천받아, 공천이나 뭐나 무소속이 됐건 출마해서 배치나 다르면 좋겠는데 자꾸 떠들고 있는 게 그 친구한테 좋은 일은 안 될 거야 아마. 아, 배치 달 것 같아요? 못 달 것 같아요 선생님? 어디에 나오냐가 중요하지. 아마 서울 쪽에서 한다면은, 서울 쪽에서 한다면은 가능성은 굉장히 있지. 아, 지방 쪽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? 지방 쪽엔 모르겠어.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아마 해야 되지 싶지. 아, 이런 분들은 좀 서울에서 하는 게 낫다? 일단은 이제 눈물의 의미는? 개탄과 아니면 쇼맨십 뭐 둘 다 있는 것 같아. 아무튼 가만히 있어야 되는 친구가 너무 나댄다.